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023년 10월 18일 오전 그 오프닝별 라이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박근영 부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웠나 봐요. 네, 추웠습니다. 네, 옷이 좀 따뜻해 보입니다. 네, 뭐 집에서 아침에 내놨더라고요. 네. 입으라고. 네. 근데 네. 주는 대로 입어야죠. 저도 내일부터는 좀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좀 끝났잖아요. 네. 이렇게 뭐 소매 판매 이게 또 너무 잘 나온 게. 네. 사실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금리를 또 올려버려가지고.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경기가 또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또 약간 달라진 점은 보통 이게 금리 오르면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 이제 좀 시장이 또 적응도 한 것 같고. 네. 네, 고금리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은 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현재 그래도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좀 밀리면서 약간의 좀 약세 흐름으로 좀 출발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또 그 이스라엘 또 방문을 하잖아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증시도 또 어떻게 또 장중에 흘러갈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출발을 했는데 한번 시장 좀 출발 흐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등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네. 장비 뭐 수출 규제 강화하는 방안 발표 때문에 엔비디아가 4.68% 정도 빠졌죠. 네. 근데 이제 S&P 500 주요 섹터 중에서 소재 업종과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된 이 부동산 섹터가 이제 약세를 보였다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채 2년물이 5.214%까지 올라가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네. 10년물 금리도 4.8%를 또 돌파를 했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소매 판매 예상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네.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았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제 플러스 그러니까 상승을 네. 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향후의 업황이라든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관련된 뭐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약간 빠지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이닉스가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좀 분위기 좋았잖아요. 하이닉스는 네. 오늘 이제 어제 그 연중 최고가를 갔죠. 네. 13만 원대 올라왔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악재일까에 대한 생각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수요가 좋다는 부분이 역시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전히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 이외에도 뭐 트렌드 폴스 등등을 포함한 지금 리포트들이 이제 4분기 이후로 수요 전망치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가격적인 감산 효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이제 수요까지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이클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좀 악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면 뭐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 보니까 네. 좀 자동차가 좀 괜찮네요, 모처럼. 네, 예. 뭐 도요타 쪽에 일부 이제 생산 라인 중단 소식도 예. 좀 있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경쟁사가 생산 라인 중단이 좀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EV 쪽 관련된 뭐 현대 기아 쪽에 여러 가지 그 점유율 부분에서 네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자동차 부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완성차 부분이 1%대 중반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 위아나, 현대 모비스, HL 만도 등 부품주들도 괜찮고 네네. 타이어 업종들도 오늘 1%대 역시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가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는 섹터잖아요. 네, 뭐 모멘텀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와야 된다는 네네. 이슈는 있긴 하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섹터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 오늘 보니까 네.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에 좀 시장이 적응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하나솔루션도 좀 괜찮네요. 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쪽이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그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상승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관련해서도 하나 솔루션으로 괜찮은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NH 투자 증권에서 리포트가 네네네. 하나 나왔었어요. 네. 그 리포트를 보면 석유화학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석유화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종 내에서
조금은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스판덱스 펀더멘탈 개선을 전망하며 효성 TNC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 나오죠. 네. 스판덱스는 이제 약간 특수한 스페셜티 쪽인데 굉장히 지금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부담이 적은 스판덱스 수급이 점차 타이트해지는 점을 들어서 NH투자증권에서는 효성중공업을 효성 TNC를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내년 기준 PBR 기준 0.5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미 2019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익 창출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화솔루션을 차선호주로 또 제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안 좋은 것은 아는데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업황이 약간 돌아선다는 개념으로 조금 이제 슬금슬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효성 TNC도 뭐 플러스권에 유지하고 있고요. 뭐 일부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2에서 3%대 플러스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일단 그 좀 결과가 좀 기대 못 미친 건지 오늘 유한양이 주가 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5%. 아까 임상 데이터가 좀 오전부터 좀 이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 MPFS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 23.7개월 나왔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25개월 이상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 그 좀 실망감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기대치 그러니까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타그리스도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에서 연내 FDA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허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도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했고요. 내년 중기 정도의 승인을 예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 이제 단독 요법 대비해서는 30% 정도 치료 효과가 개선된다고 또 봤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더 발표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서는 역시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놓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역시 이제 기대치 못 미치면 악재로 일단 작용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장 눈높이에 좀 못 맞춘 게 맞습니다. 영향을 좀 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23일 또 구체적인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언급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23일 정도 나온다면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뭐 급등 나가는 기업은 많지 않은데 유독 오늘 이제 유한양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아쉬운 결과 좀 나오면서 오늘 15%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좀 그 HBM 관련 좀 오늘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 좀 규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오늘 한 2%대 정도 좀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이제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 출발하는데 일단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그래도 강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좀 견조한 모습 또 LNF도 1.3%인데 사실 오늘 그 2차전지 관련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늘 2차전지 흐름은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이 코스닥에서도 보니까 HP, SP 같은 반도체 그 후공정이나 뭐 전공정 이 장비 쪽은 좀 확실히 약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복귀해 보면 주가가 오장에 힘을 내고 더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이제 오장에도 밀어붙였죠. 오전장까지 강했던 2차전지 소재나 이쪽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고 은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개선세가 아직까지는 좀 확인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자는 개념 때문에 최근에 반등 나온 이후에 아마 위쪽에서 좀 팔고 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뭐 리튬주도 일부 막 상한가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미 일주일 넘게 바닥을 보고 올라가고 있고 현물 가격은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18만 위안 소폭 아래에서 톤당 움직임이 이제 횡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선물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관련 주라든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쪽이 다소 좀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광매도 국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리포트가 일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또 쉬어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나 이런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한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3% 가까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받았던 섹터들이 또다시 약간 기술적인 반등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대두전자재료라든지 뭐 성일 하이텍 이런 실리콘 응극재나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런 쪽도 다 같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그 게임주들이 의외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거짓이 100만 장 정도 팔렸다 그러면서 BP 넘어섰고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타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연간 한 130만에서 140만 개 정도 팔릴 것으로 연말까지 추정이 됐었는데 벌써 10월 중순에 100만 장 이상 지금 팔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외로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 판매량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됐고 더군다나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일부 라이센스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적단이 그 관련된 반영이 되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도 1%대 플러스권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근데 좀 확산되는 분위기는 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상승태 터를 좀 지켜봤을 때 역시 이제 뭐 요소수라든지 일부 조금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약간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쪽이 오늘은 테마성에서 굉장히 좀 상위단에 있는 것 같고요. 뭐 핵융합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꽤 올라오고 특히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철강 주요 가운데서 뭐 KB스틸이나 이런 쪽이 뭐 17% 가까운 급등세, 동국제강도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해운주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펜오션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한해운 이런 쪽도 올라오고 HMM도 올라오는데 해운업 관련된 BDI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런 것 때문에 바닥권에서 해운지수가 꽤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DI 업종 관련된 지수들이 지금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해운업종들을 좀 밀어 올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일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페라이트 쪽도 올라오는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개발 관련된 쪽에 이슈가 좀 테마가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대표 업종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면 역시 이제 보험사라든지 금융 쪽으로 뭐 시장이 들어옵니다.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시장이 좀 불안하면 좀 안정적인 섹터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배당 관련된 보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은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좀 피해서 가는 어떤 그런 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장이 좋을 땐 안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뭐 그 시장은 좀 균형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나 이런 로봇주들이 코스닥을 이끌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증시를 막 급등시키거나 그런 좀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좀 예전과 같진 좀 않은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일자 기준인가 제 기억으로서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49조 원까지 줄었어요. 개인들이 거의 지금 장 좋을 때 고객 예탁금 복귀를 해보면 한 80조 원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간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 뭐 10억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관련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좀 사지를 않을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가자지구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막 사겠습니까? 외국인 기관 공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물을 팔고 있지만 또 외국인이 그렇게 현물을 많이 파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4천억 대 이상 코스피를 사면서 대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두 종목을 거의 다 샀다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는 현재 1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528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127억 매도, 코스닥은 235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선물 플레이로 1551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들어오면서 헷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을 안 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를 받쳐주는 종목들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100원 거의 약보합 보합 수준에서 계속 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까지 반등이 또 나와주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자동차 버텨주고 2차 전지 셀 업종 삼성 SDI나 이런 쪽도 좀 버텨준다면 시장이 그렇게 빠질 구석이 크게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배당과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도 버텨주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빠질 만한 구석들이 급락이 나올 만한 구석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PER 부분도 지금 10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섹터 관련된 밸류도 그렇게 뭐 너무 비싸진 않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2450 정도 수준이 최근에 저항이 됐다가 또 지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의 어떤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450 정도 수준을 기준선으로 놓고 이 수준이 만약에 좀 하향 돌파가 만약에 급격하게 된다면 뭔가 외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조금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2454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2450이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권으로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쪽으로 방향에 가면서 상방으로 약간 틀어가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주가 흐름 좀 중요하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 오전에 좀 하락 출발했다가 그래도 약간씩이나마 지금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는 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충격파가 좀 나오곤 있지만 일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증시 자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V자 반등 이런 것보다도 좀 뭔가 2400 중반에서는 이제 좀 지지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은 좀 확실히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어쨌든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그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좀 힘든 게 아직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네. 네, 불확실히 또 미국 금리가 이후에 어찌됐건 시장이 적응은 했다고 해도 너무 높은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는 좀 시간차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히 시장이 그런 이제 매크로 이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뭐 정점은 좀 지났다고 네.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는 미사일 쏘기가 쉽지 않을 쉽지 거예요. 네.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미사일 쏘기에는 어려운데 네. 뭐 중동 지역의 정세는 종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게 셈법이 나오기는 참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뭐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또 하마스 쪽에서도 지금 뭐 공습 그러니까 미사일 투여나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멈춰지면 또 포로를 석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네네. 또 오늘 아침에 속보치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방안들이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좀 빠른 그 현지에서의 어떤 빠른 어떤 뭐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서 좀 진전이 있는 속보가 또 나오게 되면 네네. 시장은 또 성격이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 관련주 테마로 또 수급이 네. 내가 또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그쪽을 사기에도 지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그렇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유가만 봤을 때는 유가가 네. 만약에 정말 지금 86달러인데 진짜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 제 생각에 벌써 90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00달러도 치솟을 네. 수도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정 가능성보다는 네. 좀 약간 이제 지금의 현 상태가 좀 유지되는 걸 좀 일단 좀 우선순위를 높게 보는 게 아닌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이스라엘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시장이 좀 중립적인데 다만 이제 이 중동이라는 게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고유가 고금리 이 고환율과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씩은 떨어져 간다는 건 확실히 좀 시장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포트 하나만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좀 보면서 보고서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내구재 교체주기 4년설이라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한테 되게 좀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내구재를 4년에 한 번씩 바꾼다. 뭐 예를 들면 뭐 PC라든가 뭐 그런 가전제품이 되겠죠. 근데 요게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 폭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역성장이 이렇게 되다가
폭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이제 그 4년 후에는 이제 소비가 좀 오히려 늘어나겠지만 2년 정도가 지났을 땐 변곡점이 지나서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내구재 소비가 좀 많았던 시기가 2021년 2분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정점인데 그거 지나서 지금 9개 분기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구재 소비 관련해서도 좀 바닥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소비 구도는 좀 서비스보단 내구재 중심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구재 쪽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면 주식시장은 이제 지난 2년간 겪었던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요하잖아요. 제조업 하강. 그리고 지금 미국 그 통화정책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춰서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조업에 맞췄으면 긴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서비스는 너무 좋았고 고용하고. 근데 내년에는 서비스하고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오히려 제조업이 개선되면 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게 작용했던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ISM 제조업 지수와 가장 민감도가 높은 거는 일단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이제 저 가정이 맞아야 되겠죠. 맞는다는 가정이지만 이런 내구재 교체 주기설을 봤을 때도 뭐 내년에 좀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진짜로 살아난다면 뭐 증시에도 좀 괜찮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저거 보면서 느낀 게 그동안 사실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미국의 ISM 서비스업은 되게 좋은데 네. 그 2년 동안 지금 제조업은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코로나 좀 약간 그 공급망 이슈도 좀 있었는데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좀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네. 싶긴 한데 만약에 저 가정이 맞다면 좀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 반도체 섹터를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크레딧 인버스와 같은 유동성 지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맞물려서 뭐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완성 제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쪽의 흐름들이 역시나 유동성과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간다라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역시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역시 돈을 쓰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물건도 샀죠. 네네. 가전이라든지 인테리어 쪽도 샀으면서 그때 코로나 시절에 뭐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라가기도 네. 했지만 맞아요. 역시 이제 돈을 쓰는 것은 서비스 쪽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많이 이제 막 억눌려 있다가 나와서 외식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극장도 가고 싶고 뭐 극장은 좀 차치를 하더라도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쪽에 관련된 외식 산업과 서비스 쪽에 돈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이클은 또 지나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지금 나와서 외식하고 여행 가고 이게 큰 사이클은 돈을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여행을 한번 꼭 무조건 가야겠어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은 어떤 걸 좀 지켜보면서 제조업체들에 관련된 지표들도 올라온다는 점은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좀 흐름들이 어떻게 돈이 가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외국인들 오늘 오전에 이제 외국인 창구로 들어오는 뭐 수급을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현재 외국인 창구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내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 수도 있고 네네.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금액적으로 지금 외국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 보면 주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지금 현대차를 1위로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기아, 에코프로, LG화학, 뭐 네이버,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버텨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네네. 보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네네.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좋지 않아 1%대 빠지고 있는데 역시 외국계 창구로 지금 팔고 있는 가장 큰 그 대금 중에 금액으로 많이 팔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렇게 지금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외국계 창구로서는 2차전지 쪽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는 사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은 외국계 창구에서 팔고 있다는 네네. 거죠. 약간 차별적이 있는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팔고 있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반도체도 삼성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는 좀 대규모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좀 엔비디아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HBM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가장 좋았다면 엔비디아 쪽에 이슈가 생기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이제 각자 같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좀 차별화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좀 특징적인 것은 오늘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침에는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네이버 쪽도 일부 들어오고, 화학 섹터와 2차 전지 쪽에 같이 양극재 쪽이 같이 물려 있는 LG 화학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혹시 어제처럼 시속 게임이 또 될까 이 걱정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오후장에 반도체가 강해지니까 2차 전지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아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섹터별로 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그룹들이 아침에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BM이나 에코프로나 지금 1%대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아서 버리면 또 이 영향이 2차 전지 쪽에 시속 게임처럼 갈지 아니면 양쪽의 섹터를 같이 끌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어제 소매 판매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5% 미국 이상. 그 의류 OEM.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뭐 저도 이제 좀 두껍게 입고 왔지만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성수기죠. 그죠. 그리고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진율도 좋고 매출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인데,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의류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영업무역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튀는 것도 지금 어떤 그 미국 쪽에 그런 지표 관련된 영향을 좀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뭐 그렇게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쪽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막 올라가는 쪽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지금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쪽에서 약간 뭐 보험,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좀 반짝이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해운 업종의 BDI 지수 때문에 해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주도 종목별로 플러스권이 있는 상태인데요. 조선주가 좋으니까 피팅 업체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섹터 군들을 같이 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좀 정리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좀 방어주 좀 괜찮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소비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의류 OEM이라든가 오늘 뭐 사실 뭐 현대기아도 우리가 중국주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또 도요다 이슈도 있고 해서 미국 소매 판매 영향도 좀 받으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좀 좋은데,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역시 그 바이오 같아요. 좀 유한양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셨고, 사실 이게 또 잘 되면 우리나라 또 제약 역사에 정말 큰 획을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실패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시장 눈높이가 확실히 좀 높았는데 그거에 좀 이제 미충족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초록이 생각보다 일정보다 좀 빨리 발표가 된 거라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좀 넘어가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각종 그 커버리지를 하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아마 커버리지 리포트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한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발표하는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하루 정도 더 일찍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마 구체적인 결과들은 내일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이 있으면 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전장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만 좀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8살 민재는 집안의 곰팡이와 지독한 매연으로 폐렴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서도 민재의 밝은 꿈은 자라납니다. 카카오 가치가치 또는 네이버에서 거모복지관을 검색하시고 우리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 사랑의 열매와 거모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합니다.
다시 시작된 아침. 이프로님 결제 부탁드릴게요. 이프로님 곧 촬영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프로님 이거 빨리 부탁드릴게요. 바쁘더라도 운조 커피는 한 잔 먹고 가야지. 매일 새롭게 로스팅되는 신선한 원두에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까지. 더치 커피, 드립백, 캡슐 커피. 어떤 걸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저희끼리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변화 없이 오늘은 그냥 밋밋하고, 사실 오늘 상승 하락 종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흐름 따라서 코스피는 좀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고,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일단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물론 좀 빠지곤 있지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좀 좋은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 로봇주들, 또 SN 같은 엔터주들이 조금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나 그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안 좋아서 그 상승을 좀 하진 못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 균형감 있게 좀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보다 보니까 그 전해액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보니까 네. 뭐 엔캠이나 동화기업 쪽이 좀 괜데, 사실 여기도 좀 미국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라서 결국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밖에 네. 없다는 분석도 일부 있었죠. 뭐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재 쪽도 오늘 좋긴 하지만 네. 최근에 양극재는 좀 주춤한 반면 전해액 쪽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네. 자, 저희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은 다 전달해 드렸고, 사실 이제 내일 또 새벽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볼 것 같은데, 뭐 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발표가 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중국에서도 뭐 소매 판매나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되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고, 또 역시 그 이스라엘에 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좀 그 증시가 어쨌든 좀 많이 안정감을 찾은 건 맞아요. 변동성 자체가 줄어든 거는 상당히 좀 그 대응할 수 있는 좀 우리의 좀 여유를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좀 위를 열 수 있는 좀 답답한 뭔가가 있잖아요. 좀 그게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오늘 또 저녁에 나오시죠? 네, 저녁에 네. 데일리 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녁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